안녕하세요. 이은율의 파티파티 채널의 이은율입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발리를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비건 푸드를 먹어보게 됐어요. 전 평소에 굉장히 육식을 즐겨하는 사람인데 비건 푸드를 먹어보고 이래서 비건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렇다고 저는 될 생각이 추워도 없지만 이렇게 요리를 하면 채소가 이렇게 맛있어지는구나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의 일환으로 양배추 스테이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일상을 파티처럼 만들어줄 오늘의 요리는 양배추 스테이크입니다. 자, 그럼 재료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켓컬리와 함께 하는데요. 무농약 양배추. 이거는 지금 굉장히 좀 작은 사이즈의 양배추를 반만 팔고 있어요. 정말 1인 가족이나 소가족 이게 딱 맞는 사이즈인 것 같아요. 양배추 사서 버리는 경우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한 이거의 반절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같이 사용할 올리브유, 요리용이죠. 그리고 후추 조금 사용할 거고요. 이것은 정말 대발견. 여러분 발사믹 비네거는 많이 드셔보셨잖아요. 근데 의외로 이 화이트 비네거는 드시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이게 이태리 제품인데 마켓컬리를 막 드시다가 화이트 비네거를 어떤 걸 구입할까 하다가 후기도 좋고 가격이 일단 뭐 10년 산, 15년 산에 비해서 좀 훨씬 많이 쌌어요. 그래서 이게 2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이었거든요. 보면 아그로돌체라고 써 있어요. 비네거가 식초라는 뜻인데 식초 그러면 신맛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태리 말로 아그로돌체라는 건 시고 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새콤달콤이라는 뜻이에요. 저 이거 한 숟갈 그냥 먹어보고 너무 놀랐어요. 식초가 신맛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재료가 청포도다 보니까 그 청포도의 본연의 그 달콤함이 함께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이거 샐러드에다가 요것만 뿌려서 먹어볼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이건 강추합니다. 그리고 방울토마토 3알만 사용할 거예요. 요만큼 사이즈가 있어서 딱 구매하기 좋았어요, 저는. 그리고 자주 등장하는 유기농 베이비 채소. 꽉 들어있는데 제가 미리 씻어놓느라고 지금 비어있는 거예요. 정말 양이 꽉 들어있어요. 그리고 다진 마늘 한 숟갈. 그리고 보이시나? 파슬리 한 숟갈 쓸 거고요. 한 숟갈 정도는 아니고 마지막에 살짝 뿌려줄 거고요. 물 반 컵. 요런 계량컵 하나 있으면 되게 좋아요. 왜 보통 뭐 라면 끓일 때 몇 컵 몇 컵. 아니 컵마다 다 기준이 다른걸? 그쵸? 네, 요렇게 정량이 표시되어 있는 게 있으면 정말 좋더라고요. 자, 요 사이즈 딱 반 컵으로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간장 한 숟갈 반 정도 우선 양배추를 반으로 자르고 반통만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결국 두 번 해 먹을 수 있어. 얘를 또 잘라. 이 심지가 남아야 돼요. 떨어지면 안 되니까. 토마토도 미리 잘라 놓을게요. 그냥 꼭지 따고. 얘가 눈에 밟히시죠? 이것도 제 작품이에요. 호호호호. 제가 프랑스 자수를 배울 때 이런 날이 올 줄 생각 못했는데 모든 퍼즐이 그때부터 맞춰지고 있었네요. 키친. 하필 그 많은 단어들 중에 키친 정에 들어갈 자수를 내가 했을 게 뭐람. 저에게 프랑스 자수를 알려주신 케이블루 선생님 감사드려요. 저는
선생님의 애제자였답니다. 이건 나중에 샐러드용으로 같이 곁들여 먹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양배추를 이렇게 오븐에 가능한 그릇에 담고 180도로 예열된 오븐에다가 15분가량 구울 예정입니다. 그럼 오븐에 한번 구워볼게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겉이 약간 노릇노릇하게 된 색깔이 띄면 괜찮은 거거든요. 생각보다 이 양배추가 단단해서 후라이팬으로만 굽기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렇게 해봤는데, 만약 오븐이 없으시다면 빈 후라이팬에 얘를 구우셔도 돼요. 먼저 불을 올리고 약간 열기가 가해지면, 불이 너무 세지 않게, 마늘을 먼저 볶아야 되기 때문에요 불을 세게 하지 마세요. 올리브유를 살짝 두르고 버터, 투하, 버터가 골고루 녹을 때쯤 양배추 투하, 자, 요때쯤 물을 반컵을 붓고, 자, 감독님 3분 맞춰주세요. 타이머 3분 뒤에 만나요. 아, 뜨거. 드레싱, 올리브오일, 올리브오일이랑 얘랑 막 섞어도 되지만 그냥 오늘은 저는 이거 정말 깔끔하게 먹고 싶어서. 아, 이 정도면 딱. 이거 우리 피디님도 끝나고 드셔보면 깜짝 놀랄 맛일 거예요. 자, 이제 접시에 담는 건 끝이 났고요. 플레이팅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